장 마감이 2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마감이 이렇게 되니까 뭔가 7월장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답답한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보시죠. 현재 코스피가요, 2% 넘게 하락합니다. 장중에는 그래도 1%대 낙폭이었는데, 현재는 2.07% 하락, 포인트로도 50포인트 정도 내줍니다. 2330선을 약간 하회한 2328포인트 정도 선에서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하락하면서 이틀 만에 거의 100포인트 가깝게 내주게 되는데요. 내일장 금요일이어서 더 걱정이 됩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하게 빠지네요. 현재는 2.22%의 마이너스권이고요. 745.52포인트 기록하면서 16포인트 전거래일 대비 하락하며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닥은 16%, 그리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두 자릿수 하락률 12% 정도의 마이너스로 아마 이렇게 되면은 6월 한달 동안에 글로벌 증시 가운데서 우리 증시가 가장 낙폭이 깊은 것으로 집계될 것 같네요. 네, 반등분을 모두 다좀 반납하는 모습이니까요.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약세 흐름 뚜렷하지만은 상승 종목이 있습니다. 하한가는 없어도 상한가는 있습니다. 이야기인즉슨 재료 있는 종목으로 자금 쏠림이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건설 토목 이쪽으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재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경기 민감 섹터, 유가 연동되는 쪽 이쪽에서 강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사우디 쪽에서 네옴시티 만든다고 하고요. 또 우리 정부 쪽에서도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고 이래저래 건설 토목 섹터에는 긍정적인 재료가 상당합니다. 남광토건이 현재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좀 사이즈가 작더라도 이 설계 디자인하는 업체들, 히림이라든지 한국종합기술 이런 종목군들이 대표적인 종목으로 꼽히면서 거의 뭐두 자릿수 때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시장 대비 선전하는 모습. 유신이라고요. 이 종목도 설계 디자인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거래대가 많이 이루어지지도 않는 상당히 작은 종목군들까지도 이런 재료에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면서 강세 흐름 띄고 있고요. KH건설도 24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월이 이렇게 끝이 나네요. 영원할 것 같았던 6월도,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힐 것 같았던 6월도 이렇게 끝이 납니다. 6월 30일 목요일장, 오늘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6월 증시를 좀 되돌아보면서요, 놓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매매가 엇박자를 타고 있다면 어디서부터 어긋난 건지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오늘 오후에는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하반기, 이제 또 남은 하반기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이런 숙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장의 흔적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주변국 증시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주변국 흐름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미국 증시 혼조 양상인 것 대비로 아시아 증시가 상당히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파월 의장도 연착륙이 불가피하다. 지금은 뭐 이런 경기보다는 물가 잡는 게 무엇보다 먼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상당히 좀 얼어붙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가운데서 중국만 홀로 상승불을 켜서 더욱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확인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 1.54%의 하락이고요. 패턴이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약간 마이너스권 출발했다가 계속해서 저점 낮추면서 음봉 길게 만들었고요. 1.54% 하락하면서 26,393.04엔에 오늘 일본 증시 거래 마감됐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만 좋은데요. 이유인즉슨 경기가 괜찮다네요. 6월 PMI 나왔습니다. 6월 제조업 PMI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꽤 괜찮았습니다. 지금 50.2. 전월에는 기준 라인인 50을 하회했었는데 50선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구나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고요. 지난 이후 2월 이후에 넉달 만에 경기 확장 국면으로 들어선 이 기준 라인 50을 넘어선 모습, 여기에 또 지수도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종합지수 1% 넘게 오릅니다. 1.09% 상승하면서 3,398.19포인트. 지금 3,400선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 펼쳐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장 초반에는 강박권으로 출발했다가 이후에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는 패턴 보여주면서 긴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뭐 우리 증시나 일본 증시와는 상당히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심천도 보겠습니다. 심천 1.53% 상승하고 있고요. 패턴 비슷하게 후반 들수록 더욱더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환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증시가 많이 밀린 것 대비로 그에 대비했을 때 환율은 괜찮았습니다. 뭐 절대적인 수치가 낮다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사실 증시 이 정도 오르면 환율 한 10원 정도 오르고 뭐 이런 경우를 많이 봤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60전 밀린 걸로 체크가 되는데 다시 한번 좀 더블 체크하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밴드, 네, 60전 내린 게 맞네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상승이어가지고 상승 후 마감되나 싶었는데 60전 하락이 맞습니다. 1298원 40전에 오늘 원달러 환율 거래 마쳤는데요. 장 초반에는 1303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 1300원 선에서는 그래도 단단하게 상단에서 저항받으면서 그 부근 오가는 모습 오후장에서 왔다 갔다 했고요. 결국에 종가상으로는 약간 밀리면서 1298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1300원 선에 저항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하루였네요.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가 좀처럼 밝아지지가 않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되는 매도 공세에 코스피도 코스닥도 장중 저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6월의 마지막 거래일 목요일장 마감 시황 지금부터 정리해보죠. 자,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시면 이쪽 뭐 이틀째 하락 마감하게 됐습니다. 보시면 전장 대비 1.91% 거의 2% 가까이 밀렸죠. 포인트로 45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거래 대금은 9조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요. 종가상으로 2,330포인트 조금 넘어서는 수준, 2,332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분모 통해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그나마 오전장에서는 조금 더 버텨주나 싶었습니다만 오로 들어오면서 외국인과 기원의 매도 공세 조금 더 강해졌죠. 계속 내려오는 흐름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막판까지도 낙폭을 더 키우면서 2,440포인트 이탈했고요. 오늘 종가가 저가가 됐습니다. 2,332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수급도 이어서 보시죠. 오늘 외국인도 기관도 어제처럼 다 팔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2,3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였고요. 기관이 더 팔았죠, 역시. 3,2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역시 개인만이 사들였습니다. 개인은 5,200억 원 이상 순 매수였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시면요. 역시 오늘 하락업종이 뚜렷하게 많았습니다. 등락률 하위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을 보시면 섬유의복입니다. 무려 5%가 넘게 빠졌죠. 5.18% 급락 마감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유럽 순방길에 최상목 경제수석이 탈중국을 언급했다. 이런 소식이 부각되면서 중국 소비주들이 좀 휘청였죠. 이런 가운데 의료 대표주인 FNF 같은 종목이 급락을 하게 되면서 이 업종지수 뚜렷한 하락을 이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비금속 광물도 많이 내렸습니다. 3.81% 거의 4% 가까이 좀 내려왔는데 사흘 연속 강해주다가 어제부터 이틀 연속 이 업종지수가 내리는 흐름, 특히나 오늘 업종지수의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2차전지와 반도체의 약세 속에서 화학이라든지 또 전기전자까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비스 업종도 2%가 넘게 내렸습니다. 자, 이번에 등락률 상위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부터 보시죠. 바로 은행 업종입니다. 그리고 2.64% 상승이네요. 자, 그리고 건설 업종 1.43%, 운송 장비 1.29% 상승입니다. 은행 업종 지수는 다시 한번 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장에서 주요한 업종은 건설업과 운송 장비였습니다. 자, 건설업 쪽에서는 사우디에 미루듯이 네옴시티 호재와 함께 건설주들에 대한 전망 좀 강하게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죠. 자, 그래서 건설업종이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운송장비 쪽에서는 어제만 해도 독일 디젤 게이트로 인해서 충격받았던 자동차가 오늘장 하루 만에 다시 올라오면서 운송장비업종이 강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보시면 전기가스나 유통업종부터 해서 그 나머지 업종들은 모두 내림세가 확인됐습니다. 자,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부터 확인해 보시죠. 시티그룹의 분석, 그러니까 마이크론의 목표가 하향 소식이 전해집니다. 자,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이 나왔고 이로 인해서 뭐 우리 증시의 국내 증시 반도체주들도 부진한 모습 이어지고 있죠. 자, 삼성전자도 연속적인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전장 대비 1.7%가 넘게 밀리는 모습, 정확히 5만 7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5만 7천 원도 약간 위태로운 구간에서 거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 SK하이닉스는 여기는 더 밀렸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SK하이닉스 무려 종가상으로 3%가 넘게 밀렸습니다. 급락이었죠. 9만 1,000원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2차전지로 가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발 악재라고 할까요? 자 미국 애리조나 배터리 공장 이 투자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소식을 어제 전했죠. 자 그래서 2차전지 전체 투심이 좀 얼어붙었습니다. 자 일단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이틀째 크게 떨어지면서 하락 마감하게 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5%가 넘게 오늘장에서도 급락 나왔습니다. 37만 1,0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삼성 SDI 어제장에서는 그나마 좀 덜 밀렸다가 오늘장 큰 폭의 하락이 연출됐습니다. 무려 6%가 넘게 거의 뭐 7% 가까이 떨어졌죠. 53만 2,000원에서 급락 속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의 모회사인 LG화학도 뚜렷한 약세였습니다. LG화학도 2.6%가 떨어졌죠. 51만 6,0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바이오 종목들 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쪽에서는 이틀째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1.37% 내렸죠. 79만원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자 반면에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셀트리온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공급 확대 소식에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새 뭐 상승 탄력 추세를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보시면 셀트리온이 1.4% 올리면서 17만 8,5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인터넷 주들로 옮겨가 보시죠. 나란히 이쪽은 또 밀렸습니다. 특히 네이버에서 2분기 실적 예상치 하회 전망에 따라서 목표가 줄 하향이 나오고 있죠. 자 네이버는 전장 대비 2.6% 크게 밀렸습니다. 24만 원에서 턱걸이로 거래 마치게 됐고요. 카카오도 밀렸습니다만 그나마 낙폭이 좀 덜했죠. 카카오는 1.27% 내려오면서 7만 원 살짝 이탈하는 흐름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로 넘어가 보시면 독일에서 터진 디젤 게이트 어제장에 우려감을 굉장히 낳았죠. 자 그런데 이 우려감이 과도하다라는 분석 속에 급락 하루 만에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는 자동차주들입니다. 현대차가 일단은 전장 대비 거의 3% 가까이 올랐습니다. 18만 원대 이렇게 회복이 됐고요. 기아도 올랐지만 상승 탄력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요. 자 그래도 0.5% 오르면서 77,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삼성물산으로 가보죠. 이쪽 5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다름 아니라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의 첨단 신도시 프로젝트에 네옴시티 관련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죠. 이 수주를 받았다는 소식에 상승 추세 이어갔습니다. 이쪽 보시면 5거래일 연속 올랐고요. 12만 3천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철강 대장주인 포스코홀딩스는 요새 철강주의 부진과 함께 계속해서 내림세입니다. 오늘도 1.5% 내려갔죠. 23만원도 위태로운 구간이고요. 그리고 은행 대장주인 KB금융은 큰 폭의 움직임 없었습니다. 0.1% 소폭 상승으로 48,150원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시면 첫 번째 조선주와 기자재주들 보겠습니다. 영국의 조선해운시황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LNG 운반선 발주량이 역대 최다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국내 조선 3사에서 이쪽의 절반 이상을 수주를 했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국내 조선 3사 모두 내년에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소식에 조선주들과 기자재 모두 강세였죠. 대우조선해양부터 5% 넘게 상승, 현대비포조선과 삼성중공업 그리고 한국조선 부터 현대중공업까지 조선주들 일제히 강세 연출이 됐고요. 자 그밖에 대표적인 기자재주들입니다. STX 엔진부터 해서 HSD 엔진 그리고 세진중공업은 특히 7% 넘게 올랐고 한국화분과 동성화인텍까지도 일제히 강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하나 더 보시면 건설 관련주들도 보겠습니다. 자 일단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사우디의 미래 신도시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 보시면 여기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수주를 했다고 하죠. 관련 지역에 수주 경력이 부각되는 종목들 매수세가 붙었습니다. 한미글로벌과 동양철권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인 종목들이고요. 특히 히림 같은 종목이 20% 가까운 급등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덩달아서 국내 건설주들 오랜만에 활기를 찾는 모습 보여줬죠. 게다가 국토부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열고 규제지역의 해제 소식 검토를 하겠다라는 소식까지 덧붙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부터 강세 보여줬고요. 이 밖에 대우건설 그리고 DL 관련주들 일제히 강세 나타났고 삼성엔지니어링도 오름세 연출됐습니다. 특히 남광토건 같은 종목은 오늘자 수주 소식을 전하면서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은 4일 연속으로 하락 마감하게 됐죠. 전장 대비 2%가 넘게 밀렸고요. 포인트로도 17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종가 745포인트 확인됐습니다. 자, 분봉 통해서 보시면 거래소처럼 역시나 오전장에는 그나마 좀 버텨주는 흐름이 나타나나 싶다가 오후장에 낙폭을 급격하게 빠르게 좀 덧붙였습니다. 결국 종가가 좀 저가가 확인이 됐고요. 745포인트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 거래소처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도 모두 다 매도 우위였죠. 외국인 1,600억 원 이상 팔았고요. 기관이 845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역시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죠. 2,7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가 기록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부터 먼저 좀 보시면요. 셀트리온 형제들, 오늘 뭐 삼형제 역시 모두 어제처럼 시장 대비 좋았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가까이 올랐고요. 셀트리온 제약, 여기는 3%가 넘게 상승 탄력 보여줬죠. 자,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HLB 이 종목 보시면 오늘장에 뚜렷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전장 대비 3.8% 크게 오르면서 35,400원에 거래 마치게 됐고, 아래쪽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2% 가까이 뚜렷하게 올랐죠. 자,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 보시죠. 진단키트 주인 시젠이 최근에는 원숭이 두창 진단시약 개발 소식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에서는 좋았다가 후반 들어서 좀 힘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1%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로 넘어가 보시죠. LG에너지솔루션발 악재로 투자 심리가 좋지가 않습니다. 모조리 급락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LNF가 7% 넘게 급락했고요. 21만 원 턱걸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에코프로 BM도 6.5% 뚜렷하게 하락하면서 최근 급락세 이어지고 있고요. 천보까지도 이쪽이 가장 크게 내렸죠. 8% 넘는 급락세, 20만 8,1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게임주들도 보시면 여기도 분위기 썩 좋지는 않습니다. 어제 특히 더 떨어졌던 카카오게임즈가 오늘 낙폭이 그나마 좀 덜했죠. 1% 하락이었고, 펄어비스 3% 가까운 내림세, 아래쪽에 위메이드도 확인해 보시면, 자, 위메이드도 뚜렷하게 좀 내려갔습니다. 3% 가까이 이쪽도 내려갔죠. 자,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리노공업이 오늘 시장 대비는 그래도 좀 좋았습니다. 시총순이 약간 올렸고 0.7% 내렸고요. 마지막으로 미디어 콘텐츠에서 CJENM이 2% 가까이 내렸습니다만, 스튜디오 드래곤 이쪽은 실적 호실적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장 뚜렷하게 오르면서 1.73%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인도적 지원을 넘어서 재건 논의의 초기 단계부터 참여한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도훈 외교부 차관이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에 직접 참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래소와 코스닥 관련주들 좀 모아봤습니다. 거래소에서 삼부턱은 0.4% 소폭 오름세로 거래 마쳤고요. 다스코나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현대두산인프라코어, DY파워까지 이렇게 건설 기계 장비 쪽에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우린 PTS가 상당히 강세 보여주다가 자 후반 들어서 하락 전환되면서 하락으로 거래 마감하게 됐고요. 유신 같은 종목이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급등세 연출됐죠. 동일금속과 진성 TC 같은 종목도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오시면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입니다. WHO에서 원숭이 두창이 고위험군으로 확산을 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를 재소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장 초반에는 아주 강한 모습 보였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기세가 좀 많이 떨어졌죠. 오늘 반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가 그나마 종가상으로도 8%대 뚜렷한 강세로 거래 마쳤지만 나머지 종목은 이렇게 모두 다 음봉 기록되면서 자, 후반까지 강세를 이어가지는 못했고요. 그나마 HK이노엔 그리고 바이오니아 정도가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물 9월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장 대비 1.87% 떨어지면서 307포인트 확인이 됩니다. 자, 수급 동향까지 보시죠. 오늘 보시면 역시 외국인 계속 파는 모습이네요. 외국인이 2,500계약 이상 매도 우위, 반면에 개인과 기관까지는 사들였습니다. 개인은 700계약 가까이 매수 우위, 그리고 기관이 1,600계약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